안녕하세요.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손가락 번호가 없는 악보를 어떻게 읽어가고 연습을 하는지 레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박채아라는 친구가 작년에 첼로를 배웠었고요. 또 1년을 쉬었다가 다시 첼로를 하는 친구인데 도자오버 2번 손가락 번호가 없는 악보를 어떻게 연습을 하고 실제 제가 레슨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따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채아 학생 악보 한번 보여주실까요? 손가락 번호가 네, 손가락 번호가 없죠. 네, 한번 두 줄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채아가 발 잡고 왼손 팔꿈치 조금만 들까요? 네. 도, 지, 미, 레, 파. 잠깐. 여기 엄지손가락 살짝 뒤로 가고. 미, 레, 도, 미, 레, 파, 미, 레, 파. 손가락이 조금만 위로 올라갈게요. 그렇지. 천천히 개인적으로 하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렇지 천천히 머리 안으로 게으름을 생각해보자 지금 그렇지 그 다음 레 바로 밑에 도 라 다시 한번 해볼까? 어팔로 라 손가락 좀 올라가고 그 다음 솔 시 라 도 시 라 그렇지 시 그렇지 틀려도 괜찮아 자신 있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채아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악보가 없는 손가락 번호가 없는 악보를 보고 레슨 받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입으로 개 이름을 도, 미, 레, 파, 미, 레 음정까지 부르면서 연습을 한다면 더 좋고요. 음정을 모르신다면 최소한 입으로 개 이름을 흥얼거리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눈동자에서 더 빠르게 머리에서 빠르게 인지를 하고 눈동자가 더 빠르게 악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음정을 맞추면서 하면 더 좋고요. 음정이 안 맞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개 이름만이라도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